개새끼 이상한 소리나. 헤헤. 아파라 안 해요. 물 이 정도만 넣으면 돼. 오디오도 체크. 원 알파 테이크 원. 에이비 마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드모입니다. 오늘 5월 며칠이요? 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그래서 저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한번 쉬려다가 오뚜기에서 이게 새로 나왔대요. 진짜 쫄면 150g에 푸짐한 양. 또 비빔면과 쫄면 이런 거예요. 또 만두가 빠질 수가 없죠. 이마트에서 구매한 노브라이드 바삭군만두 이것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좀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쫄면은 두 봉지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솔직한 말로다가 이거 지금 150g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 그냥 못 넘어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재보겠습니다. 153g.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재볼게요. 할 일이 없는데. 155g? 죄송합니다. 면만 150g이어야 된다고? 봉지 까서 면만 무게 재봅시다. 충격적이게도 면의 무게를 쟀을 땐 99g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인정할게요. 하지만 이 비닐봉지는 먹는 게 아니니까 이건 무게에서 빼야죠. 액체스프 147g. 아, 딱 150g이네. 비닐봉지 빼고 소스류 해서 딱 150g. 제가 또 여러분들 기다릴까봐 물을 좀 데펴놨어요. 금방 끓으라고. 개새끼. 욕을 왜 했지 내가? 무슨 소리야 이거? 이상한 소리나. 초강지 초강 초강지 초가 초강지 초가. 음이 뭐였지? 갑자기 음치가 돼버렸네. 이거 오토튠으로 알아서 음 좀 맞춰주세요. 초강지 초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자, 일단 이거 조리 방법 보자면은 건더기 스프를 넣고 까진 아니고. 이거 끓이기 전에 먼저 건더기를 넣어주려. 건더기 좀 불려줘야 되나봐. 우와 개귀여워. 건더기 계란 모양 뭐 있어요. 보여드릴게. 개귀여워. 개기일식. 아 집었는데. 아 집었다. 개귀여워. 이거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 자 이제 물 끓으니까 면 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면 몇 분 끓이라고? 3분 30초간? 그럼 나 애플워치로 시간 재야지. 애플워치에서 바로 시간 잴 수 있으니까 면 넣을게요. 하나 둘. 3분 30초에서 3분 정도만 잴게요. 왜냐면은 그 다음에 이거 면이 불 수도 있어. 그 다음 만두 해야 되기 때문에. 밥 안 먹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협찬 아닙니다. 이거 제가 마트에서 샀어요. 오뚜기 진짜 쫄면. 40초 됐다. 40초 빡. 목소리 왜 이렇게 앵앵거리냐고? 그럼 목소리 깔고 얘기할까 방송하는데. 맛있겠죠 맛있겠죠 맛있겠죠. 그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다가 커뮤니티에다가 그 설문조사 하나 때리 박았잖아요, 그 공연에 대해서. 근데 그 공연은 청소년 보호법상 성인만 가능할 것 같고, 하지만 제가 그 또 미성년자 팬분들께 넘날이 죄송스러워서 미성년자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반드시 조만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이벤트는 이제 성인은 참여 못해. 미성년자만. 공연의 버금가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예정일은 5월 18일. 정확한 공지 나오면 바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성년자 같이 하면 좋죠. 그럼 인원도 훨씬 많이 올 테고. 근데 법적으로 안 돼 그게. 저는 또 법은 지키는 선량한 시민이기 때문에 물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빨리 빠르게 면 다 불어 터져 뒤져 버리기 전에 면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 살짝 둘러주시고 만두를 미리 좀 까놓을게요. 이 만두 이걸 다 먹진 않을 거예요. 이거 다 먹으면 저 죽어. 아니 얼른 먹자가 아니라, 죄송한데 만두가 다 돼야 먹죠. 헤헤. 어떻게 이렇게 웃는지 아세요? 와 오랜만에 만두랑 쫄면이다. 면 다 불진 않겠지? 아 녹방입니다. 저 욕 한 번만 해도 돼요? 젠장. 헛소리 하지마 임마. 죄송합니다. 별로 안 비슷하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 잘 굽는 팁은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물 살짝 넣어주시고. 아 폭발 안 해요. 물 이 정도만 넣으면 돼. 자 만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면 안 불었어. 하나도 안 불었어. 딱 보니까 완전 쫄깃쫄깃해 보여. 이거 아까 어떤 분 말로는 좀 맵다던데? 만약 이거 먹었는데 매우면 저 그냥 이거 한 입만 먹고 다 버리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시뻘건데 그냥? 그죠? 너무 매워 보이는데? 거의 이거 불닭급일 것 같은데? 어머님 5,000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월급 들어왔다고요? 근데 왜 5,000원이지? 진짜 맵다고? 좀 무섭네? 진짜 쫄면이라. 근데 이거 좀 맛있대 사람들이. 자 쫄면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맵네 이거? 매운데 맛있어. 매운데 차가워가지고 금방 사라지네 매운맛이. 아 근데 만두 잘 안 익었다. 너무 많이 구웠나? 속이 좀 차가운데 아이스크림처럼? 근데 이거 진짜 쫄면 좀 극찬하던데 저는 극찬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아 콜라 미 좀 가져와야겠다. 여러분 제가 어제 롯데백화점 갔거든요? 롯데백화점 갔는데 만두에 물 넣는 거 별로인 것 같아. 생각할수록 너무 안 바삭해져. 쫄면으로 이렇게 만두를 한번 감싸서 오뚜기 진짜 쫄면이랑 이마트 바삭 군만두라는데 전혀 바삭하지가 않아요. 물론 제 조리에 실수가 있었지만. 누가 봐도 만두 덜 익었다고? 좀 덜 익긴 했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은 덜 구워도 롯데백화점 얘기해달라고? 제가 롯데백화점 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의 주 팬층은 유튜브 분석 시스템상 18세에서 24세예요 1층에 화장품 매장, 명품 매장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아 그리고 코엑스를 지나가는데 전 솔직히 아 이건 이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코엑스를 갔는데 어떤 여학생들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했는지 그게 궁금하세요? 그게 중요해? 한마디 하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저보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쟤 유튜브 하는 애 아니야? 유튜브?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안 돼? 어? 와 지금 진짜 차가운 부분 그냥 얼음 그대로 그걸 씹었거든요? 근데 무슨 생선 썩은 맛이라면서 맛이 드럽게 뱉어버리고 싶냐? 아, 여러분 그 이거 쫄면 처음엔 좀 매웠는데 먹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거 차갑다 그. 어 차가워. 개인적으로 오늘 제 만두를 너무 급하게 하느라 면 뿌를까봐 그래가지고 좀 만두는 너무 실패를 한 것 같아. 너무 차가워. 여러분 오늘 깜짝 이벤트 하나 할까? 먹방 끝나고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 한 분을 제가 바로 찾아가는 거지. 진도에 거주하시는 카메라 끊고 다시 갈까? 혹시 송파구 사시는 분, 송파구 사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거 먹방 끝나고 토킹쇼 좀 하다가 바로 그분 있는 대로 가는 거. 고속도로 타고 4시간 30분. 재미없겠다. 안 할게요. 아우 차가워. 아우. 마멘 좀 할게 마멘. 아가리 좀 많이 묻었다 나?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지 자기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오뚜기 진짜 쫄면이랑 이마투 만투를 먹어봤는데 일단 진짜 쫄면은 뭐 맵다고 아주 소문이 자자하다고 아주 오바들을 쌌는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좀 매웠고요. 근데 뭐 계속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맵진 않더라고. 근데 뭐 이런 비슷한 종류인 팔도 비빔면 이것보다 훨씬 매워 확실한 거는. 그리고 이마투 만투는 제가 조리를 잘못했어. 근데 이거 조리 잘했어도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좀 끌게요. 좋됐다. 아 조선 안 됐다.